그게 새벽에만 안 떠요. 신기하네요. 영상 퀄리티는요? 영상 퀄리티요? 영상 퀄리티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내릴게요. 네. 하나, 둘. 둘 와요. 원님 벌까지 붙었어요? 저도 갈게요. 일단 이 라인은 없어요. 아까 파밍하러 온 거긴 한데. 아, 둘 다 포린이들이네. 네네네, 포린이들이. 뭐야, 원님 한 대도 안 맞고 이기셨구나. 예. 네. 포린이들이에요. 오케이. 님 줄 거 홀짝 주소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이런 거 자동 샷건 말고요, 펌프. 오호. 원님 여기 펌프. 네네네네네. 오, 감사합니다. 너무 평화로운데? 인서클. 저희 중앙이에요. 원님이 3킬 하셨는데 4킬인가요? 2킬이요, 2킬. 한 팀 잡았어요, 한 팀. 노란 색깔 AK가 있네. 이거 안 써서 안 먹는데. 야, 노란색이 있네, AK가. 저 약간 BK. 저 균열 타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저거 보이세요? 핑 쪽에? 거기 두 개네. 엄청 거지예요. 그래플린 건 남아요. 그래플린 건. 미니건 나왔어요, 무기. 아, 걱정 대신에 미니건을. 네. 뭐야, 저기 토끼 있어. 저기 토끼 보이세요? 아마 토끼. 아, 라마예요 저거? 되게 큰데? 건물이 라마처럼 지어져 있어요. 340방향. 아, 확인. 저거 트러트라고요. 여기 아래 싸움. 아, 사람 있네요, 아래. 건물 지능 연습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무줄 연습해요. 어, 균형 샀다. 안돼. 저도 한대 맞췄는데. 이건 뭐 하는 곳이지? 털렸네. 앞에 아래 사람 남서쪽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저기 아래 보시면 집이 있는데 저기 집 안에 있어요. 어 나왔다. 지붕에 있어요 하나. 총알 날라오는 소리 들렸는데? 저한테 날라왔어. 볼리? 쟤네들도 어마무시하네요. 존버가 저희 뒤쪽 가깝게 보급 하나. 네네네 156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쟤는 뭐 하는 거지? 집에 있던 애들 나와서 걸어와요. 그래플링 건. 아이는 샷건 두 대 맞았어요. 딸기. 지금 원님하고 붙어 있는 애는 피 많아요. 아 뭐야? 아깝다. 아니 왜 총이 수압이? 아 그리고 얘 방금 벽에 꼈는데 통과 판정. 야 이 멍청아. 벽에 꼈는데 와 그거를 통과해 버려서 나오네. 까비요 까비. 계단에 걸렸었나요? 아. 캐릭터 머리가? 네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이상하게. 아니 점유율이 몸쪽이 더 길게 들어가 있으면은 안 나와줘야지 판정. 다운로드 아 모르겠다. 아, 그 100메가짜리 한 거 어때요? 제가 그걸 지금 봤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영상 그 OBS 말고 딴 거 쓰셔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 비슷한 거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아, 나 진짜 내 거는 많이 올라갔죠. 내 페이지 저 지금 잘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냥 AK님이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플라시보 효과가 그쵸 그쵸 미안해 지금 혼돈 지금 네, 혼란스러워요. 내릴게요.
우리 앞에 하나. 한 팀. 한 팀 와요, 한 팀. 어, 끝에 내렸네요. 아이디가 제발 돌아오나. 여기 파밍하고 있어, 끝에 집에서. 네. 거기 떨어지는 거 봤어요. 네, 거기서 파밍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목적해면. 어, 사람? 아, 이게 안 맞네. 운임 쪽한테 부탁해요. 아, 한 명 개피해요. 다운. 운임 나오지 마세요. 네. 살리고 있네. 어, 파킬이네. 나이스. 원님 위에 거 싹 파밍하시면 남는 거 제가 먹을게요. 다 잡았어요? 구상 있으세요? 어, 구상 없어요. 구상. 와. 어디로 갔지? 위, 여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 뭐야, 다 잡으신 거예요? 다,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잡은 것 같아요. 화킬이었어요. 네? 아니요, 기절이었어요.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명인가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시체 하나 여기 밑에 있는데. 어? 원님 하나 기절시켰나 봐요. 어? 그런가? 나이스 원님 굿. 너무 잘하시고. 오? 아, 죽기 전에 기절시켰나 보네. 뭐지? 어? 뭐야? 아, 예, 제가 쏜 거예요 제가. 아, 조금 당황스러운데. 비행기 소리. 여기 사람 내려요. 두 대 맞췄어요. 계단 밑에. 컷. 오케이.
아빠. 와. 호. 제가 저 밑에 있는 거 갖다 올게요. 네, 아, 저 상자 구상 드릴게요. 여기. 여기가 뭐 있을 텐데. 뭐도 없네. 뭐야? 그지였어요. 야, 여기 노란 색깔 로켓 있어요. 이거 드세요. 쓰세요, 로켓. 여기 올라오시면은 네. 노란 색깔 로켓이 있습니다. 아, 로켓 처음 써보는데. 자, 로켓 탄 많아요. 드릴게요. 어, 뭐야? 로켓 탄 뭐지? 없는데? 몇 개 있으세요? 저 바로 옆집. 맞췄는데 양각. 키 몇 남았지? 38.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요 까비. 아, 뭔가 게임이 풀릴만 안 풀릴만 자꾸 아슬아슬하네. 역시 이 맛에. 이 맛에 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퍼나가 배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스피드감도 그렇고. 2000시간은 저도... 원님은 모르겠어요. 배그가 더 재밌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2000시간이나 했기 때문에 배그가 지겨워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포나가 더 재밌어요, 결과적으로. 원님 혹시 디아블로 안 하십니까? 디아블로요? 네. RPG 게임은 잘 안 해요. RPG 게임은 손절입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라는 RPG 게임을 친구들이 다 하니까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잘 안 해요. 저 그때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에 되게 크게 되어가지고 그 뭐냐 사기를 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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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빌어먹을 강화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강화 시스템에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 계정을 그래도 그냥 팔았어도, 그러니까 계정을 사람들한테 팔았어도 돈백 나오는 건데, 아니다, 이걸 파는 동안에 파는 그 시간조차 이 게임을 쓰기 짜증난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정 삭제해 버렸어요. 스팀에 메이플 스토리 2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또 기대작이다 기대작이다 해가지고 잠깐 플레이 해봤는데 그냥 저냥. 아, 만져보셨구나. 네. 뭐 퀵파밍이라고? 어? 아무도 없어요. 행복파밍 할게요. 네, 저 왼쪽으로 갈게요. 아, 네, 저 여기가 먹죠. 제가 먹고 이쪽에서 앞으로 쭉 걸어가면서 더 파밍할게요. 나아가면서 프리파북이니까 목재도 좀 사면서 이동해야겠다.
갑자기 프리파밍을 해버리네. 신기하네요.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비행기 루트가 프리파밍이 절대 아닌 거기는. 그러니까요. 멀지도 않고 가까웠는데. 상자 연다고 100% 다 좋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떤 거야? 골드 상자요. 아, 그쵸. 그거 연다고 100%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템을 주니까 여는 거지. 좋은 걸 바라고 여는 게 아니라 뭐라도 주겠지. 조금. 네, 그런 마인드로 여는 거라서. 뭐라도 주겠지. 헤비 샷건 이거 너무 헤비 샷건 보라색인데 너무 느린데. 어떤 거요? 중산화총이요? 네. 근데 어차피 딜이 약해서 느리고. 펌프가 최고입니다. 총세기에도 펌프가 낫겠죠? 그래도 전 펌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펌프가 제일 센 총을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막 노란 색깔이어도 안 쓰는 걸로 아는데. 확인. 어, 누가 붙었어요? 저 소실 있어요. 쟤한테 사람 붙었어요. 아, 네. 어디 방향이요? 저 제 집 안 둘. 에? 하나 다운, 하나 남았어요. 딜 스킬에 살리고 있어요. 언니 발 밑에. 지지 안 돼. 한 마리 다 잡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어디? 아니 이것도 3인칭 게임인데 이렇게 서슴없이 그냥 거침없이 들어오네 애들이. 안 돼. 오. 어떻게 죽였더라? 여기서 제가 그 죽이고 AK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바로 그 노란색 총 떨어진 그 저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잡은 애는 뭐였지? 하나도 죽여주겠다. 아니 그게 아이템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지?
기관 난청을 버리기. 파란 색깔 먹었었네. 어디 갔나 했는데 그거 잡고 있었는데. 전 가요. 오님 저 마실 거 하나만 갖고 올게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여포하고 있을게요. 어디 자? 자. 이렇게 발을 헛들여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 비행기 에임 미쳤네. 비행기가 사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비행기가 터지면 운전자를 네. 제외한 나머지는 낙하산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비행기하고 해볼 만해요. 아무 때나 내려도 낙하산 주잖아요. 그쵸. 승객까지. 지우고 지우고. 아, 그럼 더 발전이나 해야지. 아 심장 아파. 아 아이고 심장 아파라. 너무 앉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수면 부족이면 심장에 무리 오죠. 저 이번에 마녀의 집 편집합니다. 어 스토리 게임, 찌꾸루 게임을 처음 편집해봐요. 경험이겠죠. 자를 게 별로 없을 텐데요. 어 맞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배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5분짜리 만들려고 12시간을 편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효과를 공부를 1초를 위해서 그 효과를 꼭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연습하느라 이제 연습해야한다 이제 따라하고 그쵸. 이제 애프터 이펙트도 깔고 막 이것저것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막 2시간 막 2시간 걸리고 편집하다 보니까 막 12시간 걸려서 나온 게 5분이었는데 스토리 게임은 지금 막 초반 클립 딸 거 없나 막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를 게 많이 없더라고요. 스토리를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고티 게임이 할 만하다니까요. 또 마녀의 집 같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명작을 해야지. 일반 그냥 진짜 막 콜로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워킹 데드 그런 거는 먹이업들 아니면은 안 보는. 진짜 저는 황당한 게 제가 채널이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없는 사람들 와중에도 포트나이트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오님 저 있는 곳에 세 팀. 네. 포트나이트는 올린 지 일주일이 다 돼도 조회수 총 조회수가 10인데 100은 올린 지 이틀 만에 조회수 20 찍던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포트나이트 재밌다고. 저 총 먹으러 길건너 갔어요. 총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 내가 아, 이 무슨 힐템만 씨. 샷건 하나만 먹고 바로 가야 돼. 자식들이 말이야. 오늘 사건이 없었나? 이 친구들이 쓴 총 중에 사건이 없었나요? 네. 어우, 사양반 너무한 거 아니오? 그 어차피 지금 원희님이 들고 있는 총이 제 거였어요. 이번에 있는 거. 오, 많이 내네요. 1번에 균열 아이템 진짜 멍청해. 아 사건 전술 사건 딜 진짜 없네. 그 거리에서 맞췄는데 76밖에 안 들어갔네요. 균열 타고 빠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그거를 축구 게임 빠른 사람 축구 게임 시작을 어떻게 하나 유튜브 해봐야겠다. 원희님 소통하는 걸 넣으면 되죠. 소통할 때 축구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 관련된 주제로 물론 대화를 하지만은 그냥 다른 얘기할 때가 더 많아서
앞에다가 넣기엔 적절하지 못한. 그래서 바로 그냥 게임 화면부터 등장시키고 뭐 자를 만한 부분 잘라가지고 인트로를 중간에 넣을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목욕들 어떻게 했는지. 솔테 갈게요. 기운은 솔테가 딱이죠. 많아요. 두 팀. 총 넣으세요. 건물 안에 사람 있어요? 지한데? 밑에 있어, 이 밑에. 네? 저 다운 할 것 같아요. 나이스! 다이너마이트 터져요. 으앙! 어? 이 밑에 길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하는 데지? 오,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 와 신기해. 아이고. 오 신기해. 소리 나는데요? 아이고. 오케이. 숨어 있어요. 오버로드 보고 있어요. 대단. 아이고. 와, 맞췄는데. 와, 딜 잘 넣었는데. 실드가 풀로 있네. 104 넣었는데 실드 없었으면 한 방이었는데. 일본 애들이 잘하긴 잘한다. 일본 애들이 포트나이트 되게 많이 해요. 포트나이트가 콘솔로 많이 하는데 일본은 콘솔이 유명하잖아.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쟤네들이 콘솔이었다면은 저희 치욕인데요? 컴퓨터 둘인데? 아, 콘솔 안 할 거예요, 설마. i7에 막 1080 껴져 있고 막 이런데
갈게요. 와. 그럼 조금 안 가서 빠지나? 두 팀. 아, 세 팀. 세 팀? 같이 내렸어요, 저희들. 뭐 이게 아니 총 없어. 빠져. 옆쪽으로 빠져요, 옆쪽으로. 벽으로 붙어서, 벽으로 붙어서. 오른쪽. 저 지금 한 집 건너갈게요. 네. 아니 샷건 빼고는 먹었어요, 일단은. 안 살렸네. 어떨까요, 여기 개님?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적군에게요. 네. 괜찮으세요? 저 괜찮습니다. 아, 아, 네. 적군에게 붙을 생각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에 비행기 소리. 오. 이거 드세요. 건물 지금 제가 부셔버릴게요. 스크림처럼 하나? 왜 안 나오지? 털렸네? 여기 털렸어요.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아, 저 앞에 있다. 아,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예, 네, 그러니까요. 돌아왔네. 뒤로 갈게요. 저 점프 이쪽으로 와요. 왔다. 빠지는데요? 쏠게요.
포리니드. 저그좀비모드한다고했잖아요원님. 네. 그퀘스트를해도 BP를 줍니다. BP 아 V박스요? 네 V박스를 줍니다. 그거를다음시즌때시즌패스타는걸로쓰면될것같아요어저배틀패스만해도다음시즌살 V박스는충분합니다하하다만아이템상점에서이제사고싶은게나왔을경우이제또달라얘기가달라지죠아그혹그그유혹네정말곡괭이가와이건꼭사야돼어멋하고이쁜곡괭이가있으면살수도있어요제가살짝배틀패스산것도곡괭이딴거쓰고싶어서산거라서외형보다곡괭이성애자거든요 곡괭이이쁜거쓰면기분좋잖아요그쵸근데그그풍선같이생긴거말고요풍선넣었던거요이게풍선두개꼬아가지고곡괭이처럼아맞아요그거있어요곡괭이여기여기있어요여기있어요여기여기여기여기、네、이거저는이거보고다른거생각했잖아요뭐요19금에 、네、 뭐요저축밥초소처럼생겼는데아저거되게안좋은걸로생각했어요예 저희막판할게요 확인 네 아, 이거 일찍 자야 될까봐요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야 되는데 아진짜제앞에컷쏘는거예요아니요저기화면끊어있네요뭐야위에사람반대편위에옥상에있어요컷
미안. 이 방향으로 갔어. 네. 한 대. 그냥 똑같.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서 한 마디 주면 돼요. 끝. 릴렉스 하세요. 파밍 타임. 역시 인센청. 네네네. 이걸로 너무 잘하면 닮아치는 것 같아요. 인센청. 계속 쉴드 다 깎아놓고 세 명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7킬이긴 해요. 쉴드가 필요해요. 확인. 인서클 할까요? 기장이가 오고 있었네요. 목재도 없는데 말이죠. 이거 아마 딴 데 가서 파밍해야 될 거예요. 다 털린 것 같은데. 가시죠. 먹다가 버리는 사과라도 어디 없나. 저기 있다 사과. 왕 사과다. 저거 꼭 저거 사과 같아요. 보여요? 건물 뒤에 차 후미등? 어디요? 저거 사과인 줄 알았어요. 저거 여기 건물 뒤에 이거요. 사과인 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과가 왜 저기지? 버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후미등이네. 진짜 사과인 줄 알았어요. 계단에 그것도 걸려있는. 그러니까요. 앞에 사람. 152 방향이요. 확인. 나무 깨지는 거 봤어요. 네, 나 들어갈게요. 그냥 가나요? 저 친구도 균열 탔네요. 우리 쪽으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적을 줬으면 좋겠어. 아, 쉴드템 나올 줄 알았더니 힐템 하나도 안 나왔어. 아까 소문하다 열었는데 안에 힐템만 4개 들어있었나? 홀짝 소실 중실 구상이었나? 힐템 진짜, 패키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그러니까요. 가야 되네. 오? 저 이성 거 아니죠? 저 이성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싸우는데? 이거 뭐가 하는 오케이 W 반영이 하나 둘 많이 있어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여기 아래 있는 친구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이씨 자주 없는 걸 싫어하는가? 저 있는 것도 못 싫어한대요 거기에도 둘 붙었어요 와... 저 자재가 없어요 멀리 멀리 가세요 보내님 아! 아이고 하하씨 산타클로스가 다 됐네 아 그거 올라갔으면 쟤 잡은 건데 몰래 공격해가지고